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제 한 주 남았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참 불편하고도 어려운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이 주제를 설교하기가 무척 곤혹스러울 정도로 쉽지 않은 주제죠. 용서. 어디까지 용서이며 무엇이 용서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릴 텐데 우리는 오늘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용서의 주제에 비껴갈 인생은 아무도 없죠. 일용할 양식의 주제만큼 우리 생존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주제로 만들어진 책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영화로는 용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 팔레스타인 인근의 종교 분쟁을 다룬 그리고 그 종교 간의 화해를 다룬 용서라는 주제의 영화가 있어요. 김종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건 오늘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영화고 그 두 번째 영화가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난 용서가 주제인 줄 알고 그 영화를 봤는데 조금은 다른 주제더라고요. 누가 잘못 가르쳐줬어요. 이게 전혀 용서에 관한 주제는 아니고 그 인간의 자존감이 병들었을 때 어떤 해악이 있는가 한 공동체, 그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뭐, 초점이 조금 빗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죠. 아시는 대로 김도연 씨가, 아, 전도연 씨죠, 전도연 씨. 전도연 씨가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 고향을 내려가죠. 그 남편은 사실 좀 가정적으로 성실하지 못했던 남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집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더 큰 비극을 당하는 영화입니다. 그건 종교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참 인상에 남는 영화가 오늘이라는 영화입니다. 저하고 이제 성이 같은 송혜교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인데 어제 목양실에 앉아서 그 두 편의 영화를 봤어요. 파수꾼이라는 영화하고 오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그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오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잘 흥행이 안 돼요. 꽤 벌써 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대책 없는 자비를 근거로 용서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얼마나 병들게 하는 것인가를 아주 섬세하게 잘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는 이미 종영이 됐지만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제가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건절로 돼 있는데 또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라는 주제가 조건절입니까? 과연 그래서 가능할까요? 우선 문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용서가 조건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문법적인 설명을 다 걷어내고 시간이 짧으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하자면 요청이면서 선언문이에요. 다시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확히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죄지은 자. 잘못이나 죄나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부채란 뜻입니다. 빛, 이렇게 현샤인 이런 빛이 아니고 그 부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복수로 되어 있을까? 이 죄는 말하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질렀던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이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이기 까닭에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함들, 인간관계의 병 등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아주 좋은 신뢰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 대화가 나와요. 이 자리는 아시는 대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이 이제 발을 갑자기 씻겨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순서가 왔어요.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캐릭터가 업다운이 심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음 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8절. 베드로 순서에 왔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생님 발을 씻겨야죠. 선생님이 어떻게 아랫사람들 발을 씻깁니까? 그리고 말렸어요. 이거 뭐 상식적인 행동이겠죠. 그런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더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난리가 심한 사람이에요. 금방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예 모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요. 그러자 유비적 설명으로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이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는 아니라 하시니. 말하자면 지금 모욕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법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신발 형태가 샌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방이 다 툭툭 터져 있어요. 그래서 외출을 하거나 일상을 살다 보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집으로 들어오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면 집 입구마다 웬만한 집은 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로 제일 먼저 발을 씻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손을 씻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 목욕과 손발 씻는 문제를 구분해서 주님이 해석하신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매일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는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의 죄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자, 그러면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이 본문은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실수에 관한 내용입니까? 후자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구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시대인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다 합시다 해놓고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지나가도 좋습니다라는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다가 아직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침묵하고 지나가요. 그 정도로 이 대목은 불편하고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에 그 신뢰가 잘 나와 있어요. 찾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십시오. 설명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물은 거죠.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냥 평서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역이 안 된, 원문에는 틀림없이 그 의미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n 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then은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렇다면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이 들어가는 것과 그렇다면이 빠져서 오늘 본문 그대로 읽어보면 뭐 단어 하나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큰 간극이 벌어집니다. 자, 제가 그렇다면을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립니다. 그냥 오늘 우리 말 성경대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궁금해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 이상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어요. 저를 볼까요? 이분을 이제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제자들은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체포가 돼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급기야는 죽음까지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뭐 황당한 얘기를 자꾸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점점 갸우뚱거리면서 심지어는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이 삽입되면서 제자들의 기대했던 나라와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는 큰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걸로 볼 때 이 그렇다면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꺼내시는가를 봐야 돼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다시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그 질문에 꺼내놓은 예수님의 대답이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기대하던 천국의 큰 자가 설명이 됐어요. 어떤 자가 천국의 큰 자랍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왕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중간에 관리들이 있을 텐데 1번 자리, 2번 자리 다 이걸 꿈꿨단 말이에요. 누가 높으냐?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누구를 매개물로 세웠어요? 어린아이를. 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불완전하다는 말은 앞으로 성장과 완성을 향한 여지와 기회가 있다는 의미의 불완전이에요. 덜 대먹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부모만 의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순종적입니다. 아주 순종적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청자 입장에서는 살며시 이 밑바닥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올까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주제가 용서 아닙니까? 용서. 그런데 자꾸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그 용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제를 까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십시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잠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이 주기도문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가르친 내용이 아니고 제자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뭐죠?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의 성격을 갖다 보니까 이 안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범죄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용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정확히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뼛속 깊이 반성하도록 깨우치는 거예요. 그 오늘이라는 영화에 보면 송혜교 씨 약혼자가 한 고등학생에 의해서 죽어요.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송혜교 씨가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 아이를 미래를 생각해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 용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다녀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현장, 용서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고 다큐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가 조건 없이 용서했던 그 아이가 다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사와 마주 앉죠. 그때 그 형사가 한 얘기예요. 에이,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릴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손 털고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대책 없이 용서하셨나요? 여러분 처벌과 용서는 구분해야 됩니다. 용서가 곧 처벌까지를 면제해 줘서는 안 돼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형사의 말입니다. 형사는 오랜 수사관으로서 수많은 악인을 다루면서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송혜교 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빛도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 아이를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것은 나의 대책 없었던 자비였구나. 흐물흐물한 자비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기독교가 자비가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 대안이 없었고 대책이 없었던 자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 십자가의 자기를 속죄물로 드리신 겁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값을 지불하신 거지 공짜가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공짜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나 드러내 줍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저를 보실까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회 그 분위기 속에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세 번까지는 모든 종교인들과 율법사들은 용서를 했어요. 그 용서는 뭐죠? 결국 자기 의의를 숨긴 용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용서에도 자기 의의가 기초된 용서가 많아요. 그 오늘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용서란 증오와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이다. 참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꺼내놓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거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우리 보고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살다 보니까 용서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또 용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용서가 그냥 돼요? 천만의 말씀. 비근한 예로 최근에 그 외줄 밧줄에 매달려서 일곱 명의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면서 페인트 칠을 하던 그 착한 서민을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커터로 밧줄을 잘라버렸어요. 난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용서라는 말은 제3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겪어봤어요? 당해봤어요? 근데 왜 자꾸 옆에서 용서하라 그래요? 그 오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남의 용서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건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용서하라 그래요? 어쩌다가 이 사회는 대책 없는 자비로 용서를 구원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용서를 일부러 자꾸 하기를 노력한다면 그 용서는 자기 의의가 기초가 되고 율법주의 용서가 돼요. 용서는 떠밀려 나가야 돼요, 그냥. 그냥 두세요. 용서가 숙성되도록 은혜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용서는 그냥 떠밀려 나가도록 둬야지 자꾸 왜 그걸 용서하라 그럽니까? 왜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닌데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특별히 여성들이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수치를 겪고 고통을 겪었는데 용서하라고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말했던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딸들이 겪고 아내가 한번 겪어보세요. 그 말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제3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증오나 미움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이 들어와서 그걸 떠밀어내는 일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셔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그 예증을 예수님이 기가 막힌 예증을 들었어요. 자,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24절 시작.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개인도 그렇지만 지금 이 대상은 종입니다. 종. 종의 입장에서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국가 예산의 한 파트 같은 정도의 액수입니다.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정확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보통 일반 세상에서도 갚을 게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산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파산. 우리 자체가 파산된 존재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토탈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이에요. 파산된 존재예요. 안에 의지도 없고 의도 없어요. 자, 그런데 25절을 볼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여기 세 종류의 인생이 등장을 하죠. 자기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래도 못 갚아요. 임금이 이거 몰랐을까요? 너는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아내, 자식, 이것만 해도 자기 존재의 기반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확대고. 근데 그걸 갚아도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26절. 여러분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자, 여기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종은 두 가지를 몰랐어요. 첫째, 자기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실체를, 실상을 자기 아직 몰라요. 어떻게 갚아요?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무슨 수로 갚습니까? 못 갚아요. 더더군다나 여기 인간의 아주 속내가 드러나는 것은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인간의 종교 심리예요. 그렇게 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기 의라 그러죠.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의 상황과 실체를 몰랐을까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자, 저를 보세요. 왜 불쌍히 여겼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1만 달란트 빚을 졌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종의 실상을 보고. 몇 번일 것 같아요? 마지막 번입니다. 그 종의 실상을 본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이 아직도 지가 갚을 수 있을 줄 아는 모양이구나. 그냥 주인의 자비의 운명을 걸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아직 있어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반 부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탕감해줘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근거예요. 항상 구원의 기초는, 십자가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 잔인한 자비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거신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그리고 이제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를 만난 거예요. 바로 멱살을 잡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바로 멱살을 잡아요. 너 돈 갚아. 그 정도 역시 형편이 기가 막혀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어요. 32절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을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를 보실까요? 그리고는 이 종을 옥에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붙잡아다가 다시 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못 갚아서입니까? 자비가 없음 때문입니까? 예. 네. 자비가 없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전체 그림은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어요. 수천 명의 죄를 용서해도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요청과 이 기도는 뭐하러 가리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이 기도가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길이 없지만, 갚을 수도 없지만 구원받은 그 사랑과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흉내내고 그분을 따르며 그 삶을 연습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서 이 땅에 숨쉬며 순례길을 가는 동안 견고하게 훈련되고 순종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자비예요. 근데 그 어떤 자비도 대책 없는 자비나 무개념의 자비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자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양식 다음에 나오는 양식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교회의 생존의 근겁니다. 교회는 용서함과 용서받음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죄인이 있고 용서받는 죄인이 있죠. 쉽지 않은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한 자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소한 문제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자비를 억지로라도 흉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